안녕하세요. 빨간척기입니다. 네, 바이젠셀 오늘 상장이죠. 네, 공모가가 52,700원, 유통 가능 주식수가 380만 주, 가능 비율이 40%, 네, 미약약 비율이 58.20%, 공모가가 52,700원, 시가총액이 4,900억. 되게 잘 알죠? 다 적어놨어요. 네. 일단은 뭐, 네, 공모가 위에서 조금 움직이기는 하는데, 네, 이런 경우에는 양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, 네, 시가가 최고가가 되는 경우도 많았죠. 네, 그러니까 뭐 판단은 본인이 잘 알아서 매도를 하셔야 될것 같고, 저 같은 경우 8주가 있는데 대신증권이죠. 네. 네, 장 시작, 네, 20초 전이죠. 네, 조금은 약세죠. 뭐 유통 가능 물량도 비율도 높고 물량도 많고, 뭐 미래 가치를 통해서 주가를 상장하다 보니까는, 네, 뭐 생각보다는 이익을 주는 것도 참 신기해요. 이런 거 보면은, 네. 그렇게 별로 조금은 불안했죠. 불안불안했는데, 네, 기술 특례가, 네, 뭐 전문가 똑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, 네, 주가를 잘 산정을 한 건가요? 네. 네, 거래는 시작됐고요. 네, 좀 올라갔죠. 네, 양봉을 그리면서, 네, 좀 올라갔는데, 네. 네. 저 같은 경우에 지금 4주를 매도했고요. 네, 7,487만 4,800원에 네, 매도를 했어요. 네, 운이 좀 좋았죠. 네, 조금은 장 시작과 동시에 떨어질 우려가 있어가지고, 네, 일단 4주를 매도했고, 나머지 4주는 좀 지켜본 다음에 매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, 네, 일단은 반은 털었고요. 네, 한 주당 7만 4천 얼마에 팔았으니까 한 주당 2만 2천 원 정도 남은 거죠. 네, 수수료가 2천 원 있었고요. 네. 네, 시가 밑으로 네, 내려오죠. 네, 시가가 73,500원이었는데, 네, 시가를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한다면 다시 올라가가지고 시가를 깨고 올라가면 좋은데, 계속 주저앉는 경우도 많아가지고요. 네, 이럴 경우에는 계속 조금 매도를 준비하는 게 좋겠죠. 네, 많이 떨어지죠. 네. 네,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네, 일단은 뭐, 네, 이익이 나지 않는 기술 특례고 물량도 많고 어느 정도 이 물량이 소화가 돼야지, 네, 오르든가 말든가 하겠죠. 기존의 구주주들 물량도 많아요. 네, 많죠. 네. 380만 주 중에 절반이 넘어가니까, 네. 대신증권 장애가 있네요. 서버 접속이 안 되네요. 네, 아침에. 네, 4개 들어있는 계좌를 매도를 하고 나가지고 다른 계좌를 접속하려니까는 접속이 안 돼요. 네, 장애죠. 네. 멍하니 쳐다봐야 되는데, 뭐, 이거 보상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네요. 네. 이러면 좀 곤란한데, 네. 네, 66,000원 선까지 떨어졌다가, 네, 조금 바닥을, 네, 지지하고, 네. 다시 접속은 되는데, 조금, 예, 대신증권이 조금 불안하네요, 지금요. 네, 그렇다면, 네, 66,400원에 한 주도 매도를 했고요. 네. 네, VI 걸렸죠. 네. 이때를 이용해서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장 초기에 네, 물량 부담 때문에 네, 계속 많이 주저오죠. 또 급락이 조금 나오네요. 네. 일단은 어느 정도 매도를 다 해야 되는 것 같죠. 근데 뭐 매도 시점을 놓쳐버린다 그러면은 조금 더 네, 팔지 말고 홀딩을 하는 것도 한 전략이긴 한데, 네, 감에도가 나오면은, 네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6주 팔았어요. 네. 사실 뭐 기술 특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는 좀 힘들죠. 회사 내부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, 네. 조금은 네,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에 이익을 내고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는, 네. 다행히 63,100원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네. 조금이요. 약간 반등을 했는데, 네, 지금 380만 주 중에, 네, 유통된 물량이 170만 주, 180만 주, 네, 한 절반 정도, 네, 거래가 이루어졌고요. 일단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, 네,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, 네, 조금 지켜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. 네, 조금 지켜보고, 네, 양봉이 계속 그려지니까,
여기서 요거를 요 67,000원 선을 네, 돌파하면은 여기까지도 한 번에 갈 수도 있죠. 네, 이쪽 네, 물량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, 한 번에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고 네,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네, 6주를 매도를 했고요. 네, 74,800원, 66,400원, 65,000원 정도에 네, 한 주를 팔아가지고 네, 평균 매도가는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. 네, 한 7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한 거네요. 7만 원, 7만 1천 원, 7만 2천 원 정도에 네, 평균 네. 조금 올라오니까 네, 기다려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아직 몇주 남았으니까요. 네. 약간 반등 후에 네, 급락이 다시 재급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. 네, 뭐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. 다행히 오늘 다행스러운 게 다우존스나 뭐 미국 지수들이 예, 약간 뭐 반등을 했고 나스닥은 15,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죠. 네, 이런 부분들은 네, 증시 외적인 부분들은 조금 좋았고 네, 올라오죠. 네, 올라오면은 여기서 좀한 번에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. 네, 이 67,000원 선을 깨면은 네,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쁜 작전은 아닙니다. 네. 일단 뭐 66,000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. 네, 조금 여기서 행보를 할 수도 있고, 네, 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네,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. 아니면 뭐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고요. 네,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, 뭐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매도를 하겠다. 그러니까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버티겠다. 이 가격 이하를 64,000 이하를 떨어지면 매도를 하겠다. 그리고 시가를 돌파하고 가면은 더 지켜보겠다. 아니면은 뭐 매도를 하겠다.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네, 거래를 하셔야지 지금처럼 이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. 네, 급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지켜보겠다. 항상 보고 저는 보는 편이라 가지고 뭐 자기만의 매매 스타일이 있겠죠. 뭐 일정하게 항상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항상 일정하게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좋아요. 뭐 공모주 같은 경우에 일정하게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일정하게 항상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 장 시작할 때도 제가 한 4주 절반 정도 매매한 이유가 보통 일반적으로 최근에 공모주가 상장일 날 예전에도 많이 그랬지만 따상에 못 들어가는 경우에 시가가 고가인 경우가 많았어요. 네, 그래가지고 조금 매매를 했죠. 지금 시가가 73,500원인데 저 같은 경우에 7만 한 4천 얼마? 한 5천 원 정도에 매도를 했죠. 시가 위에서 매도를 했고요. 그 선택이 일단은 잘한 선택으로 보이죠.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다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죠. 네, 계좌가 나눠 있다 보니까. 네, 조금 빠졌고요. 네, 63,000원. 63,000원에서 4,000원대를 잘 지지한다 그러면은 좀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좀더 지켜보다가 뭐 아니다 싶으면 파는 거고, 네,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아직 물량은 200만 주, 한 380만 주, 한 절반, 한60% 정도 거래가 됐고요. 조금 더 지켜보실 분들은 지켜보고, 저는 여기서 영상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하루도 하실 거고요. 네, 오후에 청약해야죠. 네, 이번 달에 아주 일진 하이 솔루스랑 네, IBKS 스펙이죠. 네, 수익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잘 보고 잘 골라서 네, 청약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좀 이따가 경쟁률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